그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마 이 책을 쓰신 작가분께서는 무신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책, 기린의 타자기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황희라는 작가분이 쓰신 장르를 미스터리라고 해야 될지 판타지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쪽의 책입니다.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7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중장편 모문 우수상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발한 설정과 매력적인 캐릭터를 구축한 작품이라고 소설가 서미애님의 평가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띠지 뒷면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현실의 모든 것이 결핍으로 가득 찼을 때 당신은 어떤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 처음에 이제 기린의 타자기라고 하는 제목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내용을 보기 전에는 주인공 이름인가 아니면 별명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책에는 이 기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찾고 넘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그 한자 표현 중에 기리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쓰신 황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전작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 작품들을 전부는 안 읽고 왔고요. 몇 권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월요일이 없는 소년, 빨간 스웨터, 부유하는 혼, 내일이 없는 소녀, 그리고 이제 이 책까지 다섯 권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분 책을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회원 한 분께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아내분께서 책을 쓰셨다라고 하는 자랑이시겠죠. 그런 글을 보고,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아마 출판사에서 리뷰를 써달라고 책을 보내주셔서 한번 또 쓴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리뷰가 고맙다고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책도 한번 있었고 이 책이 아마 제가 직접 사서 읽은 거로는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 걸 다 기억을 합니다. 이 리뷰를 쓰려고 좀 찾아보니까 단편 모음집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다른 작가분들하고 이렇게 콜라보로 다 쓰신 책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이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뭐라 했냐면 미스터리냐 판타지냐 지금 장르가 좀 애매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분 이 책을 쓰신 이 작가분 황희 작가님 책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미스터리와 판타지 또는 스릴러 어떤 쪽에서 딱히 장르를 좀 구분짓기 애매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분 책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항상 소개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꿈과 현실을 이제 이어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작가에게 어떤 초능력 같은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능력을 부여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상력 여기서 이제 백일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책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무슨 그 마블 히어로물에 나오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아닌 이상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이분의 작품들 보면 항상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적절하게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등장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마 이 책을 쓰신 작가분께서는 무신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작가님의 특징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분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책이 너무너무 재밌다. 책장이 막 너무 잘 넘어가, 막 눈을 떼지 못하겠어. 이렇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차분하게 책장을 넘기면서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을 또 갖고 계신 것 같고, 이분 작품들 중에 제가 읽었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꼽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요거 전에 읽었던 책, 내일이 없는 소녀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이 소아 성폭행 사건을 겪은 그 기사를 보시고,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런 아픔이 그 아이에게 없었다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고통과 비극을 겪지 않았어야 되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흘러갔었어야 되는 그 아이의 삶은 무엇이어졌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책 전체에서 그 부분을 찾아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책의 시작하는 문장하고 끝나는 문장이었었거든요. 시작하는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내 나이 18 이것으로 끝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건 어떻게 끝나느냐면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려 코끝이 찡했다 라는 문장으로 그 책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시작하는 문장과 끝나는 문장으로 그렇게 멋진 문장은 처음 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책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책을 읽어보고 나면 정말 그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정말 최고의 문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책을 읽어서 그렇겠지만 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첫 문장을 하고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었어요. 내용을 읽은 게 아니라 일단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고 왜 이런 문장들을 배치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모두 맨발이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행기 안은 백일몽에 빠지기 좋은 곳이다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요. 이 두 문장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일이 없는 소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이 책의 어떤 성격들을 알려주는 꽤 멋진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첫 문장을 읽어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모두 맨발이다. 바닥을 움켜쥐듯 서 있던 발들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발들이 마구 뒤섞인다. 순식간에 얼굴 하나가 떨어진다. 산발한 머리, 눈물에 젖은 얼굴, 누군가의 발이 그 얼굴을 짓밟는다. 발들은 성이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 폭력의 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근데 모두 맨발이다라고 하는 글자 수는 딸랑 여섯 글자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그 맨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속사를 드러내는, 그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보통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의 속사를, 얼굴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서 이 문장의 뒤 전개 내용과 관계없이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꽤 좋은 문장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맨발로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고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 뭐 비행기 안은 백일몽에 빠지기 좋은 공간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책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작가분께서는 백일몽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백일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검토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마 이 작품이 얼개가 갖춰지고 쓰여진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의 322페이지에 제시카 라에헤이라는 작가의 컬럼 하나를 인용해서 갖다 놓으셨거든요. 그거를 잠깐 좀 읽어볼게요. 30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일몽은 겉으로 보기엔 시간을 죽이는 게으른 행동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창조성과 학습에 숨겨진 원천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일하는 뇌와 백일몽을 꾸는 뇌다. 두 가지는 동시에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네트워크를 작동시킬 땐 상상에 잠긴 네트워크를 차단한다. 여기서 이제 그 제시카 라엘이라고 하는 분은 자유기고가래요. 영어 교사고요. 그녀가 뉴욕타임즈지의 학부모 간담회 칼럼의 작가이고, 버먼트 공용 라디오 방송의 해설자로서 실패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는데, 아마도 백일몽,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데이드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 이제 전문가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런 글들이 아마도 이 작가분께서 이 책, 기린의 타자기를 쓰시는데 상당한 모티브가 되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지난번에 제가 했던 뭐더 해빙이나 뭐 이런 책들 같은 경우, 뭐 90년생이 온다라던가 이런 이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10권 정도 되는 것들 중에서 소설은 일반 다른 책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리뷰를 하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긴 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줄거리를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거죠.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면 스포일러가 돼 버리는 거고, 줄거리 없이 리뷰를 하면 그것도 좀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책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를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줄거리만으로도 사실은 이 책의 전반적인 성격을 알려주고 김을 빼버리는 것 같아서 줄거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 장애인입니다. 엄마와 딸이 이제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거고요. 그 폭력에 길들여진 엄마, 그리고 그 폭력에 맞서는 대신에 가정에서 탈출을 하는 딸이 각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나중에 어떻게 스스로의 상처를 고치고 엄마와 딸은 어떻게 다시 화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나 딸은 이 피해를 입었을 때 폭력이라고,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죠. 엄마는 그 폭력에 순응하는 상황이고 딸은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설정인 거고, 그러면 결국엔 피해자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엄마는 왜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람에 나까지 피해를 당하게 만들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황희 작가님의 책들을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해피엔딩이거나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결말로 이야기들 항상 마무리를 좀 지으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책도 이제 마지막에 엄마와 딸이 화해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어주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미스터리냐, 판타지냐, 뭐 스릴러냐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런 키워드에 걸맞게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주인공, 뭐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이게 이렇게 전개가 돼? 뭐 이런 느낌도 좀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읽다 보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야? 아니면 주인공의 상상이라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헷갈려요. 근데
뒤로 이제 한 절반 이상, 한 3분의 2쯤 넘어가면 아주 깔끔하게 쫙 정리를 하시길래, 오, 작가가 이렇게 버려놓은 걸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 작가적인 능력이고, 이 황희라는 작가님의 실력? 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그게 황희 작가 책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 그책 되게 재밌어? 라고는 솔직하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의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어떤 책 전개하는 방식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 전개하는 방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작가분이 선택하는 이 책의 주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좀 뭔가 되게 낯설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이 작가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리뷰 써놓은 걸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편하고 낯선 곳이니 소설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읽히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작가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황희 작가님의 책들은 일단 책장은 잘 넘어가요. 그리고 책장은 잘 넘어가는데 머릿속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현실이야, 뭐 꿈이야, 과거야, 현재야, 뭐 아니면 인간 세상 맞아, 뭐 아니면 영적 세상이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게 헷갈리게 이야기가 막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은 꽤나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이 책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 기린의 타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답이 나오지 않는,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화두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최초의 언어를 찾아서인가, 뭐그 책, 그런 식으로 책몇 권을 읽었는데,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은 하나같이 그 인간의 언어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결과 현재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을 좀 우연찮게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인간한테 있어서 상상이라고 하는 것,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으로 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 이러이러하다면, 영어로는 if then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봐서 그 명함 자료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도 한번 띄울게요. 제 명함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제 이름 김정한 앞에 만약이라고 적어놨었어요. 그 다음에 뒷면에 영어로다가도 아마 if then이라고 적었었을 거예요. 명함 자체에다가. 물론 이제 개인 명함이니까 그렇게 쓸수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정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던 측면도 좀 있었는데, 이책 내용이 읽으면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인간의 상상,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상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책에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문장까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곳, 그것은 문화나 문명의 수준이나 집단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늘 가정법을 사용을 한대요, 인간은요. 그래서 이 가정법이 아주 정교하게 발달한 인간의 집단일수록 문화와 문명이 더 많이 발달을 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은 현실의 몸을 담그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원시시대를 상상을 해보면, 야생동물의 습격을 피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안전한 주거 방법을 찾는 거로 고민을 하게 됐고, 사냥해야 되고, 사실 사냥한다고 하는 거는 늘상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사냥을 할 때 좀 많이 해서 잘 오래 보존을 할수 있으면 그 사냥이라고 하는 위험에서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음식물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런 가정법을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시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였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한 주거 방식에 대한 고민이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난방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보험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최고의 정점은 사실은 이제 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자가 되려면 창고 가득 먹을거리도 쌓아놔야 되고, 옷감도 쌓아놔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썩어버리니까 적절하게 또 회전도 시켜야 되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돈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다가 다 해결되거든요. 돈은 은행에다 쌓아놓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이제 없어지지 않으니까,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게또 은행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장치들을 만들고, 이렇게 발전이 되어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냥을 해서 먹을거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실 돈을 주고 살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냥의 결과물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돈그 자체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더더구나 돈은 뭐 아시다시피 사용되던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저 고등학교 땐가 500원짜리 동전이 그 당시에 처음 나왔었는데, 그전까지는 500원짜리 지폐였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어졌고, 5만원짜리도 생겼고, 뭐 예전에 있던 1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있긴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예전하고 다르게 재질도 바뀌고 크기도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막 수시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돈의 숫자에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가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까지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돈이 주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 이런 것들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이 돈 이후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상력이 갖는 최고조의 상황이 지금까지는 현대사회에 있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그런 상상력에 대해서 이 책의 주인공과 주인공의 엄마가 일단 대표적인데, 그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풀어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것도 상상,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책 작가는 백일몽, 데이드림이라고 이제 드러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의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당연히 저와 똑같을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공통점이 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어떤 백일몽이라고 하는 단어로 상상할 수 있는, 역시 사실 백일몽도 상상입니다만, 어쨌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갖는지에 대한 상상으로 작가는 이 책이 만들어졌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상상의 결과물들을 또이 책처럼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나는 이제 또 여전히 잠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뭐
이런저런 무한한 상상을 할 것이고, 그게 이제 이 책의 작가이신 황희 작가님의 표현을 따지자면 백일몽에 빠져들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일의 내 모습을 규정하는 또 다른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앞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 황희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분의 다음 책이, 이 기린의 타작이 이후에 다음 책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대략 보니까 한 1년에 한 권 정도씩 책을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책을 집필하실까,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이분의 또 다른 작품을, 이 다음 작품을 이렇게 리뷰 영상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린의 타작이 황희 작가님의 장편소설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의 감사였습니다.